오늘은 패턴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used to 동사예요. 여러분 한번 영어로 잘 들어보세요. Used to means you did it before, but you stopped doing something right now. 라는 뜻으로서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I used to have long hair. I used to love you. I used to study English with Frank.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자, 믿다 하면 우리 흔히 believe 얘랑 그리고 trust 이 두 개를 생각합니다. 이 trust의 의미는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거고 believe의 의미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믿으니까 우리 trust로 갑니다. 그럼 나는 trust합니다. 그를. I trust him.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믿었습니다. 시제가 과거네요. I trusted him. 이렇게 시제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used를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믿었다. I used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trust him. 이렇게 바꿔주면은 앞에 있는 패턴이랑 일치하겠죠. 이게 한국말이 약간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곤 했었다 라는 표현이 I used to trust him 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긴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앞에 했던 거? 그렇죠. used to 동사 갖고 있다. grow 안 돼요. have 긴 머리는 머리카락은 셀 수 없습니다. 그냥 long hair. hairs 안 됩니다. 다음 볼까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곤 했어. 볼게요. He 하곤 했었다? used to 마시다? drink 이 자체가 술 마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이? a lot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은 그는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지금은 안 피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he 예전에 했었다 used to 담배 피다라는 동사는 smoke라고 하면 됩니다. 많이 a lot 이렇게 해주면 되죠. He used to smoke a lot means he stopped smoking these days가 포함돼 있다는 거. 자,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은 was going to 동사입니다.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뭐 할 예정이었다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표현을 was going to로 많이 써요. 비슷한 표현은 was나 were 뭐가 있을까요? supposed to 얘도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요 패턴을 공부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바꾸면 그렇죠. I, 일단 I예요. 하려고 했었다니까 was going to.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I was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하다, do. 그렇게, that. 뭐 그게 싫으면 그렇게를 굳이 합니다. like that. 이게 그렇게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Like this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Like this, like that
이렇게 여러분 춤추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나는 거기서 좌회전하려고 했었어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소리죠. 그럼 나는 뭐뭐 하려고 했었어요. 일단은 I was going to. 이게 한 번에 딱 나와야 돼요. I was going to. 자,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좌회전하다. 좌회전하다. 일단은 turn left. 이렇게 하면 좌회전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조금 원어민스럽게 하고 싶죠? 그럼 얘를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Make a left turn.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Make a left turn. 뭐 요게 더 쉽진 하죠? Turn left가. I was going to turn left. 거기서. There. 이렇게 해주면은 완벽한 말이 되죠. I was going to turn left there. I was going to make a left turn there.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그는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했다 안 했다? 과거니까 안 했다는 뜻이죠. 갑니다. He 할 예정이었다? Was going to. 일단 얘를 쓰고 자, 계약서에 서명하다. 이 서명하다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를 봤습니까? 사인을 봤죠. 그래서 사인을 동사로 쓰면은 서명하다라는 뜻이 돼요. He was going to sign. 계약서에. 계약서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알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the contract 하면은 계약서가 됩니다.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Could you sign up, please? 하면은 여기다가 사인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게 was going to 대신에 was supposed to를 써도 뭐뭐 할 예정이었는데 안 했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 I was supposed to sign the contract. It means I couldn't do that for some reason. 자, 다음 갑니다. 나는 그것을 주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문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럼 나는 주문하려고 했었어. 한번 내가 볼까요? I was going to 주문하다. Order. 이게 동사죠. 그거. It. 이렇게 끝마치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얘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I wanna know.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나는 알고 싶습니다. 요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I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I want to know.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럼 무조건 영어의 어순은 뭐부터 나와요? 의문사부터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죠. 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영어 순서예요. 그럼 의문사 어디로? Where? 누가? You? 가다? Go? 끝. I want to know where you go.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where you want to go. 이런 식으로 앞에 하나를 더 넣어서도 갈 수가 있죠. 미래로 간다? Where will you go?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추가적인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단은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I want to know. 주어 동사 빨리 나옵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어떻게. How. 누가. I. 하다. D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I want to know how I do. 이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는 뜻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how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at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야 하는지 요 느낌이 조금은 살지 않죠.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I do보다는 should do 요렇게 써주면은 요 해야 하는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더 삽니다. 또 이게 여러분 조동사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한국말에서 어떤 조동사를 빼야 될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이런 연습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하지? What I do보다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알고 싶은 거예요. 숨어있는 주어.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 want to know. 일단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의문사부터 빼야 되겠죠? Why? 너가. You? 사랑한다? 동사? Love. 누구를? Me. 끝. I wanna know why you love me. 영어 뭐 왜 하는지 알고 싶어요. 바꿔볼까요? I wanna know why you study English. 영어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알고 싶어요. 왜 해야 되는지죠? I wanna know why I should study English. 이런 조동사 넣는 연습. 저랑 함께 하면 돼요. 자, 다음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는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이게 딱 먼저 나와야 돼요. I want to know. 어떻게 how가 나오고 주어 누구? 당신이 왔다. You come. 여기까지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H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왔는지. 시제가 뭐다?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시제가 어렵냐면은 한국말에서 이 왔는지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come보다는 뭐가 좋다? 과거니까 came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씩 틀려가면서 우리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맞추지 마세요. 자, 다음 볼게요. It was. It was 하면은 그것은 뭐뭐이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한번 볼게요.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it was 쓰고 사고였다. 좋습니다. An accident 하면은 그것은 사고였습니다가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어제는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그럼 이 어제는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뭐였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뭐뭐였어요. 그렇죠. It was 얘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이 물론 주어지만 여기서는 였어요. 이런 걸 빼내는 연습이 어려워요. It was. 정말 좋은 날. A really nice day. 이렇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과 달라도 됩니다.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를 그냥 lovely 이 표현 하나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awesome, beautiful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It was a lovely day. 그럼 나머지는 한 개 남는 게 yesterday 이렇게 남는 거죠. 여러분 정답 없습니다. Yesterday, it was a lovely day.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Yesterday was a lovely day. 물론 얘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은 it was를 갖고 문장 만드는 연습하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어제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면 yesterday was Sunday. 얘도 맞는 표현이 있겠죠? 네, 였어요를 먼저 뺄게요.
It was 이렇게 쓰고 일요일이니까 Sunday 이제 하나 남았네 Yester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다. 어차피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it을 빼면은 조금 더 세련된 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It was Sunday yesterday.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How did you forget it? 이렇게 여러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어제는 추웠어요. 그러면 추웠어요부터. 그렇죠. It was 추운 좋습니다. Cold yesterday. 물론 yesterday was cold. It's the perfect sentence too. But this sentence is better to say. 이게 좀 더 이쁘죠, 말이. 자, 다음 갑니다. I have been 동사 ing하면은 이 have been의 의미는 그냥 이러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3시간째 운전하는 중이야. 그래서 피곤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I have been driving. 나 지금 3시간째 영어 수업하고 있어. I have been teaching. 3시간째 커피 마시고 있어. I have been drinking. 이렇게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번? 나는 하루 종일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했습니다가 과거형이에요, 원래. 근데 하루 종일 당신한테 전화했다는 이 상황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그 사람이 좋아. 근데 하루 종일 전화해. 근데 그 사람 전화 안 받아. 하루 종일 전화했었는데. 이 느낌을 살리고 싶지 않나요? I called you all day. 과거형으로 가면은 끝난 상황이에요. 느낌이 안 삽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요 표현입니다. I have been.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전화했었는데 되게 서운하죠, 여러분. 짝사랑을 하다 보면은 잘 내 마음을 몰라주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런 서운한 감정을 담아서 표현 한번 해볼게요. I 한 거니까 have be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다라는 동사? call인데 ing가 됐죠. calling 누구에게? you 하루 종일 all day 라고 하면은 이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I called you all day. 얘보다 더 좋은 표현. 다음 볼까요? 나는 2시간 동안 요리했어. 마찬가지로 해도 그 2시간 동안 요리해서 힘들어. 내 마음 좀 알아줘. 어깨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는데. I 그렇죠. have been 여기까지 썼죠? 요리하는 거 cooking 2시간 동안 시간 앞엔 전치사 for를 쓰면 동안이 됩니다. 제 얼굴이 동안은 아니지만 얘는 동안이에요. 2 hours 이렇게 쓰면 돼요. I have been cooking for 2 hours. Could you rub my shoulders? 이렇게 가는 거죠. Rub의 의미는 마사지 해주다. 다음은 나는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합시다. I have been 운동하다. Working 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Exercising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recently. 이거 recently라고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recently. recently. 이 발음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가볼까요? 나는 3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지금 상황이 피곤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I have been 운전하는 거니까 driving 여기까지 나왔죠? 3시간 동안 for 3 hours. You know what? I've been driving for 3 hours. I'm so tired. Why should I keep driving? 이렇게 여러분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5가지 우리 패턴을 공부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또 느낌을 또 살려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진짜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런 영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말을 계속 해야지 영어가 는다. 여러분이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학원에 오셔서 저희 팀 영어원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여러분 혼자서 영작하면서 숙제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